요거 좀 넣고 드세요. 놀라기는 요 불이 곱창의 마지막 남은 잡냄새를 다 태워버리는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한 번 더 소스를 부어 군중을 해줘야 이 집의 특별한 맛, 쫄깃쫄깃한 곱창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 아이고, 저 터지는 얼마나 고살고 버섯과 채소까지 얹어 먹으니 느끼한 맛까지 잡아주는구나. 드디어 손님 상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저 소리에 배고픈 원주 제대로 차고빵네. 괴롭다, 괴로워. 비오는 소리. 쌀쌀해진 날씨가 돌아오면 유독 생각나는 곱창. 스물은 내가 접수했다. 접수했대요. 내가 접수했다. 어이구, 잘도 받아 먹네. 옛날에 곱창을 길게 구워가지고 그냥 툭툭툭 잘라서 소금 찍어 먹고 기름 간장이고 그렇죠. 찍어 먹고 그랬는데 아 특이하네. 이거는 남자도 세계만 알 수 있는 진미죠, 진미. 무슨 소리, 여자들도 알 수 있는 진미라고. 깔끔하게 입맛 잡아주는 물김치 빼놓을 수 없죠. 누구시래요? 이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면은? 예, 제 저기 아내예요. 안 사람 되시는구나. 예. 어머, 며느님이세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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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네. 3대 내외와 어머니가 드론드론 모여 만드는데요. 먹기 좋게. 뭐 하고 있어, 빨리 가든지! 어른들만 하고. 아, 버럭하세요. 젊은 것들은 가만히 있고. 이거 되겠어, 이거, 이거? 어? 그쵸? 예.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잘 다듬은 열무는 씻어 소금에 절이는데요. 그러니까 양념이요? 아, 이거 아까 왜 소스 두는 거 다 했던 거죠? 아, 요것도 곱창 양념이 물김치에도 들어갑니다. 아, 송송 썬 고추와 절인 열무를 넣어서 끓이면 완성! 짠! 시원하겠네요. 어, 세상에. 휴자이래. 아우, 시원하겠다. 진짜야?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떠냐? 아우, 진짜 싫어. 진짜 맛있다.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되지. 어? 이 집에 또 다른 맛 곱창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쌀쌀해진 날씨에는 뭐니뭐니 해도 뜨끈한 국물이 제격 아닙니까? 곱창이 원기 회복에 소화 흡수도 좋다고 하니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겠죠. 이 곱창이 좋아요, 곱창이. 왜 이거 아, 너무 딱딱하지? NG. 아, 요즘 같은 날씨가 쌀쌀해도 좋죠. 그런 친구들하고 아우님을 만나서 뭐 소주 한 잔 생각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가족과 친구들 둘러앉아 나눠먹는 칼칼한 곱창 전골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만큼만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집의 과일 양념에 고추, 파, 간장을 통해 갈아주는데요. 곱게 갈린 이 양념을 넣고 곱창을 살짝 데쳐준다고 하네요. 아, 이 양념. 아,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살짝 익힌 곱창을 먹기 좋게 썰어준 다음 돌판에 살짝 볶아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진짜 안 나겠네요, 저렇게 하면. 그 위에 각종 채소를 얹고 하루 종일 우려낸 사골 육수를 부어 고춧가루를 뿌려 한 소금 끓여주면은 완성! 보글보글 익는 소리도 맛있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 맛에 온몸이 뜨끈해지는 것 같네요. 원전이 곱창 전골에 와인 한 잔 어때? 사람 놀리냐? 주지도 않을걸. 어쨌거나 오늘도 이렇게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졌습니다. 이 탁상이